길뿌리가 많아야 물과 영양분을 쭉쭉쭉쭉 빨아 먹으면서 고추에다 스트레스만 늘게 주는 거지. 왜? 아, 나 내 생각이야 그거는. 그러면 촉신제를 갖다가 한번 섞고 다. 안녕하세요, 솔림 용화입니다. 자, 대한민국 1등 고추 농사를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식하는 날이 왔고요. 자, 어떻게 고추를 심느냐에 따라서, 두둑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고추 심는 방법,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자, 여기는요 고추 두둑입니다. 자, 올해도 딱 100개를 심을 겁니다. 딱 100개를 심어서 올해는 최소한 군고추 기준 한 근에서 두 근은 무조건 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고추 두둑은 어떻게 농사가 잘 되냐면요, 두둑이 넓어야 돼요. 두둑이 넓다는 거는 밥이 많고 또 비닐루가 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둑이 높아야 됩니다. 자, 고추 두둑이 높잖아요.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추 두둑, 뭐 감자 두둑, 뭐 오이 두둑, 참외 두둑은요 무조건 크고 높은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데요. 자, 고추 두둑이 일단 높다 그러면 비닐도 높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추 두둑이 요만하면 비닐도 적어요. 고추 두둑이 한 만약에 요거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만하게 하면은요 일단 비닐도 적고 밥이 지고요. 막 체육마시처럼 크고 힘있게 자라려면요 일단 밥그릇이 커야 돼요. 자, 요만한 두둑하고 이만한 두둑하고 여기 속에 들어와 있는 똥, 영양분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자, 그리고 비닐이 크다는 것은요 두둑이 요만한, 만약에 요만해요, 그리고 비닐이 이렇게 비닐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 안에 밥이 이 두둑 번호는 절반밖에 없고 또 고추가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벌어지고 고추가 달리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수분을 쫙쫙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막 덥고 비가 덜 오고 그러면은 두둑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이 땅속에 있는 수분이 금방 쫙 고갈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두둑이 크고 비닐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비닐을 덮어놓으면 땅속에서 수분도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두둑이 작은 거에 비해서는 수분 부족 현상 뭐 그런 게 적게 옵니다. 자, 그리고 두둑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고추를 만약에 여기 심었어요. 심었는데 두둑이 낮으면은 고랑이 두둑이 요거밖에 안 돼, 조그맣게. 그럼 비가 오면은 고랑으로 해서 그냥 밑으로서 물이 막 들어가고 뿌리가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잠기면은 특히 장마 때 뿌리가 물에 잠기면은요 그냥 고추 인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둑이 이렇게 높아요, 크고 높아, 그러면 장마 때 비가 오잖아요. 아, 이 인간이 카메라를 안 갖고 와서 내가 이동해야 되겠네. 뭐 하는 거요? 여기 오면 내가 날 봐야지. 졸어? 자, 만약에 더워서 그런다. 아, 덥거나 말거나 내가 저기 영상을 찍으면 카메라 지를 잘해주지. 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요? 브라자 반스만 입고 일할 수도 없고. 아유, 봐봐요. 여기 보시면 꼬랑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고추는 여기다 심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였어요. 그래도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오고 막 그래도요 물이 막 흐르다가 여기까지 찼어요 진짜. 근데 두둑이 낮으면은, 여기다 심었는데 두둑이 낮으면은 뿌리가 물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추 인생 끝났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두둑이 높으면은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여기까지 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고추를 높은 데다 심어놓으면은 고추 심어져 있는 곳까지 물이 차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아서 고추가 생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고추를 심겠습니다. 자, 올해 100개를 딱 심어가지고 한 올해는 진짜 고추 한 주당 건고추 두 근 기준을, 아우 시원하다. 아우 순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아, 역시 물이 촉촉해 붙었네. 자, 고추를 정식해서 대한민국 1등 고추로 만들 거고요. 자, 올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심을 겁니다. 자, 여기가 삽목한 고추. 자, 그러니까 뿌리를 두 번 내린 고추.
아우 야 진짜 이렇게 조그맣고 짱짱한 거 나 처음 봤어요 이거. 어? 자 고추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심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영하 1도에서 2도 사이에 이 상토가 얼 정도로 초저온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삽목관 고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삽목은 아니고 실생인데 초저온한 고추 그러니까 여기도 얘랑 마찬가지로 상토가 땡땡땡 얼 정도로다가 초저온 처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야 고추가 벌써 올라와봐 꽃이요 기본 3개에서 4개는 피기 시작을 해요. 야 진짜 제가 어린 묘목에 큰 충격을 줬더니요 꽃이 방아다리 여기가 방아다리일 것 같은데 꽃이 한 개에서 많이 피자 두 개인데 네 개, 세 개 그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약한타? 약한 게 아니라 일단 구멍을 뚫어야지. 자 고추 심는 간격 있잖아요. 간격은 뭐 30cm 심으시는 분 40cm 심으시는 분 50cm 심으시는 분 어떤 분은 또 60cm 간격으로다가 고추를 심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30cm 뭐 40cm 50cm 60cm 차이가 뭐냐면은 30cm 40cm 50cm 60cm 점점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은 그렇다고 고추가 들게 달리는 건 아니에요. 같은 평수에 고추가 들게 들어가지만 거의 다른 양은 비슷합니다. 자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추가 자라는 거는요 어떤 성격으로 자라냐면 고추가 옆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고추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다가 가지가 많이 치고요 또 40cm 30cm 간격이 점점 좁아들잖아요. 좁아들면은 그만큼 고추대가 자라면서 서로 막 맞아요. 그래서 얘들이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또 햇빛을 서로 보려고 해서 위로 빨리빨리 자라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얼마 간격으로 심냐면은 딱 4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자 40cm를 정확하게 뚫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 바퀴 같은 거 있어요. 자 여기가 한둘레가 120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아닌데 160인가 뭘로? 하여튼 이렇게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거를 전기줄 같은 거를 엮어갖고요 40cm 간격으로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요? 여기다 심었어? 여기 자 40 80 120 160 2m 240 280 320 자 요렇게 여기 2m라고? 뭐? 말도 안 돼. 그 간격 420 그 이상한 거 같아. 뭐? 저 2m라고 찍었는데 거기가 2m라고? 에이 진짜 한번 볼래? 여기서 40cm 80cm 1m 20 1m 60 2m 2m 맞아 여기서 저까지 2m 2m 아 그러면 얘가 이게 40cm 간격으로 다 딱 맞췄는데 안 맞겠어? 자 이렇게 방법으로 고추 심을 곳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더워서 그냥 비닐이가 늘어졌네 그냥 아주. 왜 자꾸 점적 있는 쪽으로 가? 아 그냥 표시해놓은 거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하면 돼. 자 딱 이렇게 하면요 딱딱딱 40cm 간격으로다가 정확하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타이어가 없다 그러면요 또 정확하게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강선을 이용해서 40cm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줄자를 갖다가 여기 40cm 해가지고 자 여기 끝에 정도 오면 40cm 되겠네 해가지고요 강선을 한쪽으로 구부리고요 뭐 케이블 타이나 뭐 그런 걸로다가 일단 한번 살짝 해줍니다. 자 어디 보자 40 가까이 되고 뚫어보면 되지 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디다 심었지? 여기 하나 둘 이게 더 좋네 셋
네. 자, 이런 식으로. 몸 확실하게 떨어지네. 어? 몸 확실하게 떨어져. 어, 좋아.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어머, 40cm 맞아? 어머! 45cm요. 자, 여기 고추로 심을 건데요. 여기는, 고추 삽목을 하고 상토가 땡땡 얼 정도로다가 초저온 처리를 한 무종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우,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진짜, 난 진짜 이런 거, 고추 무종 이렇게 잘 되고, 진짜 멋있는 특이한 고추 무종은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가 딱 보시면은요. 32구 트레이인데, 뿌리가 꽉 찼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제가 초저온 처리도 하고, 또 자라지 못하게 억제제도 주고, 영양제도 흠뻑 줬더니요. 겨순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키는 안 크고. 겨순이 벌써 둘레 여섯 개가 자라고 있고요. 주인 닮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꽃대가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막 올라와요. 봐봐, 여기. 꽃이 피고 있고, 야, 자기야. 이렇게 코, 이렇게, 아, 봐봐, 여기도. 이렇게 코딱지만한 고추에서 고추가 여기 꽃이 네 개가 피어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 많아, 이거 봐봐. 꽃이 세 개, 네 개는. 여기도 있고. 응, 만호 되게. 저, 어우, 다 나왔네. 응,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래갖고, 요 한 줄은, 삽목하고 초저온 처리. 그 다음에, 뭐, 한 줄은, 그냥 초저온 처리. 그리고 한 줄은, 삽목한 고추. 자, 그렇게 해갖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추 정식을 하기 전에, 자, 밝은제. 밝은 촉진제. 한 10리터 물이 되니까요. 몇 대메시야? 20리터에 20에서 40, 10리터에서 그럼 10에서 20 정도. 자, 그러니까 한 15 정도. 자, 밝은 촉진제를 갖다가 한번 섞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얘는 해조 추출물. 자,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자,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자라기를. 왜? 아, 왜 꼭 영상 찍으면은 뭐 간지미 눈을 뜨고 옆에 쳐다봤다 뒤에 쳐다봤다. 벌 지나가서 봤어. 자, 그러면은 얘는 20. 아, 지금 너 그냥 영양제 한 수 봐. 20에서 20리터에서 20에서 10g. 그러면 이것도 한 15g 정도. 아, 15g이 아니라 10g 정도. 10g 정도 타요. 타주고 쓱쓱 쳐주면은 밝은 촉진제도 넣어주고, 아미노산 같은 것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조 추출물 영양제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풀었다가, 일단 얘부터 심은 거니까 얘를 한번 담궈주자. 조명관수. 물 좀 더 넣지. 뭐? 푹 담그게. 자, 담궜다가, 이렇게, 어우, 무거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정식을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진딧물약 같은 거를 갖다가 뿌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했는데 빨간 진딧물약을 여기다가 꽂이고 심으셔도 진딧물로부터 조금 안전하긴 한데, 이런 트레이에다가만 해놓은 것보다 이 밭 전체에다가 진딧물약을 살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꽃이 크다. 응? 야, 고추 굵고 커. 기가 막히다. 진짜 어떻게 고추가 이제 달리, 여기 안 묻었어. 어? 안 묻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앉아 있는데 꽃까지 피고. 자, 이렇게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추로 심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 자, 뿌리 겁내 좋아. 고추는요, 어떻게 해야지 뿌리가 잘 자라나면은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밑에 한 3분의 1 정도 뿌리를. 3분의 1이야, 그게? 어? 5분의 1이지. 4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뿌리를 끊어주고요. 자, 요거를. 그냥 심어. 아, 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뭐, 심어. 진짜 벌겨, 그거를.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왜? 자, 이렇게 찢어 벌겨갖고 뿌리를 펴갖고 딱 심는 게 뿌리 활착에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 아줌마가 자꾸 그냥 껴들고 앉아있어. 자, 이 꽃을요, 만약에 이 뿌리가 돌돌돌돌 뭉쳐있는 데로다가 만약에 이렇게 심었어요. 심으면은 얘네가 뿌리가 이 땅속에서 활착을 하고 뿌리가 펴지고 막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뿌리를 펴주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찢어만 주고 심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거나 아니면은 뿌리를 끊어서 심으시거나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뿌리를 한 5분의 1 정도 끊고 뿌리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가지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 봐봐, 나 궁금한 게 있어. 잠깐만, 구멍을 뚫는다고 이렇게 싹 뿌리를 쫙 납작하게 펴주고요, 이 흙을 갖다가 되게 높게 심어주면 심으면 안 돼요. 저 상토를 딱 심은 다음에 흙이 이 면적 있잖아요, 여기 상토 높이보다 올라오지 않게 하고요, 거의 판판하게 이렇게 많이 덮어주지 않고 심는 게 뿌리 활착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추를 심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게 해야 좋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땅속에 깊이 있는 수분도 빨아먹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수분 부족 현상이 덜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꽃으로 정식을 하고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물을 주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꽃으로 정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멀칭 속안에 수분이 있을 때, 또는 꽃으로 심고 물을 충분히 줬을 때, 그러니까 이 비닐 안에 물이 많았을 때 하는 거고요. 밭도 말랐는데 꽃을 심고 물 찌끔 뿌리고 고추 뿌리가 깊게 들어간다고 막 일주일 열흘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그동안에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양 속에 물이 충분히 만들어 놓고 정식을 하고 물을 일주일이나 열흘 말리는 것입니다. 자, 봤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말해봐. 그게 지금 자기가 찢어 벌겠잖아.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밑에만 살짝 뜯어서 심으라고 그랬어. 근데 왜 쫙 벌리면 그 감겨 있는 게 뚜두두두 하면서 다 떨어져서 지금 다 끊어졌어. 다 끊어지지. 어. 자, 고추는요, 뚜두두 끊어져도 끊어진 데는 돼지지. 아, 돼진 된다. 돼지는 게 아니라,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고추가 내가 밑에를 끊어주고 또 이렇게 벌려주고 심잖아. 그러면 뿌리가 끝에서도 끊어지고 이렇게 해다가도 조금씩 끊어져. 그러면 많이 끊어져. 줘봐. 다 들어봐. 아, 진짜 지금 걸레됐어. 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그냥 안 끊고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돌돌돌돌 말려있는 뿌리가 펴지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활착도 시기가 오래 걸리고 뿌리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뿌리를 끝을 잘라주고 또 이렇게 펴주고 그러면요, 애엄마 집사람 말대로 약간 두두둑 많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고추는 끊어줘야, 뿌리를 끊어줘야 끊어진 자리에서 실뿌리들이 여러 개 나와요.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실뿌리가 거지. 뭐야,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실뿌리가 많아야 물과 영양분을 쭉쭉쭉쭉 말아 먹으면서 고추에다 스트레스만 그렇게 주는 거지. 왜? 아, 나 내 생각이야 그거는. 그러면 이 고추를 갖다가 내가 삽목도 안 하고 좋은 장에 뭐 성냥초 저기 억제 그런 거 해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았는데 뿌리까지 막 다다다다다 다 끌어내니까는 소리지. 아, 시끄럽고. 자연적으로 쫙 말린 게 풀어지면서 자리 잡게 해줘야지. 납작하게 뿌리를 끊어주고 아니면은 끝에서 이렇게 벌려서 심어주면은요, 끊어진 자리에서 새뿌리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우, 진짜 이 아줌마가. 맨 처음에는 뿌리가 다쳤잖아. 그러니까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끊어진 자리에서 뿌리가 쫙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금방 더 뿌리가 많기 때문에 물하고 영양분 쭉쭉 빨아서 촥촥촥 막 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줌마가 뭐 개똥이나 너 뭐 바지락팩이 더 깠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추 많이 심었어, 이 아줌마야. 고추 많이 심었지만 이렇게 찢어벌겨서 심진 않았잖아.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아우, 진짜.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블루베리 심을 때 어떻게 심었지? 아, 뭐 확산기 달았어? 나 기 안 먹었어. 진짜 목소리 커지네. 내가 옛날에 블루베리 심었을 때 어떻게 심었냐면은 내 말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 왜? 다 엎어버리려고? 더워 죽겠네. 아, 그러니까 왜 더운데 꽃으로 심어? 자, 저는 여기 한 5분의 1 정도 그냥 끝에만 살짝 끊어주고 이제 다 심어라. 뿌리를 펴서 심었어 이 아줌마야. 저번에도 펴서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끊어지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감겨있는지 궁금하다니까. 아, 그러면 끊어져. 중간중간 다 끊어져서 그 끊어진 뿌리는 분명히 죽을 거고, 그럼 거기서 또 새 뿌리가 나와. 새 뿌리가 나온다니까. 목숨 더럽게 크네. 알았어, 미안해. 얼른 심어. 아, 이래만 떨어지네 진짜. 자, 이렇게. 아유, 제가요 할아버지 마냥. 뭐 이번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블루베리 한 15년 전에 심었잖아요. 묘목 같은 거 트레에서 요만한 포트 같은 데서 빼갖고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쫙 찢어갖고 뿌리를 막 흔들어. 구덩이 파고 그래갖고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에다가 뿌리를 싹 하고 탁 해놓으면 얘가 뿌리가 착 펴져. 그렇게 심으면 뿌리가 활착이 잘 돼갖고. 아, 걸레를 만드네 진짜. 원래 걸레 만들었어. 자,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고추를 심는데 거름이나 비료나 그런 걸 준 지 얼마 안 돼서 비닐을 씌웠어요. 그러면은 가스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노랗게 내가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심는 게 좋으냐면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고추를 심었어요. 자, 고추를 찢어주고 또 이렇게 뿌리를 펴주고. 자, 그래야 얘네가 여기서 그냥 확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지. 두들두들 말려있으면 그게 뿌리가 거기서 또 심뿌리가 나오고 막 그러냐.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끊어주고 딱 밀착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오늘은 구멍을 메꾸질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름을 준 지가 얼마 안 되고 비료를 준 지가 얼마 안 되면 가스가 생기니까 요 구멍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 구멍 사이로 가스가 다 충분히 빠져나가면 그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서 북을 줄 겁니다. 아, 이 아줌마 때문에 진짜. 이 아저씨. 아줌마라 했지? 아는 채도 하지 마. 이 아저씨야. 뭐? 이 아저씨야. 자, 고추 이렇게 심는 겁니다. 자, 왜 다시 얼른? 고추를 진짜 많이 달리게 하려면은 뿌리를, 뿌리에 충격을 한번 줘가지고 길뿌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뿌리에 충격을 주고 심어라. 자, 고추 묘목에 충격을 줬더니 겨순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애들이 자라질 않는다. 충격요법이야 이게 바로. 지금 더럽게 뿌리도 끊거나 끊거나 이렇게 넓적하게 딱 뜯어서 하면은 충격을 먹을 거 아니야. 흥분했어? 드디어 심이 그냥 따발총으로 나오네. 아니, 자기가 자꾸 성질나게 하니까 그렇지. 나를 무시를 해 왜. 뭐 승질을 냈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난 좋게 봤어. 말했어. 혼자 승질 낸 거요. 진짜 씨. 카메라 꼭 한번 붙을래? 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카메라 켜고 붙을래? 켜고 어떻게 붙어? 불 끄고 붙을까 그럼? 뻑큐다 씨. 아, 빨리 심어. 자, 빨리 심어. 자, 빨리 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혼자 다 심어. 누워서 못하겠어. 나 저기서 누워서 잘게. 알았어. 여보, 안녕히 주무세요. 자, 드디어 과추를 100개를 다 심었습니다. 자, 100개를 다 심었고 올해 진짜 건고추 두 근 이상을 따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고추를 심었고요.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흙을 이렇게 안 덮어준, 흙을 안 덮어준 거는요, 혹시 가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가스 빠져나가라 라고 내일이나 모레쯤 흙을 덮어줄 예정입니다. 가스가 빠져나가고. 자, 그리고 드디어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야, 관수도 진짜 한 줄에 네 라인씩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자, 고추를 다 심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엥 소리 나죠? 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질퍽질퍽합니다. 그죠? 질퍽질퍽하죠? 자, 질퍽질퍽
하게 물을 충분히 어우 충분히 많이 먹었어. 자 이렇게 물을 꽃으로 심고 물을 줘야 뿌리하고 흙하고 이렇게 공기층이 없어집니다. 이게 쫙 스며들면서. 자 모든 식물을 심었을 때는요 물을 꼭 주고 심어야 돼요. 그냥 공기층을 없애줘라.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었고요. 자 여기에 뭐지 온도계까지 해서 열풍기를 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비닐까지만 싹 덮어주고 아 내일 비닐을 덮고 보온도계 갖다가 하시미던 보온도계 갖다 덮어주고 밤에 또 열풍기를 틀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더 쑥쑥 자라지. 내일 아침에 안 춥다며. 아니야 모든 식물은요 최하 10도에서 15도 최저 온도가요 그 정도는 돼야 뿌리도 활짝이 빠르고 성장이 빨라요. 근데 얘 구도래요 구도. 그리고 조금 며칠 있다가 더 추워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온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일부러 덮어주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1등 고추 자신 있어요 뭐? 나한테 물어 맨날. 자 대한민국 1등 고추 화이팅을 위해서 이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덮자.